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작년 5월에 0.5%로 낮춘 이후에 15개월 만에 인상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해되는 통화정책이지만 그럼에도 걱정되는 건 무엇인지,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8월 26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와 집값, 물가 억제에 큰 초점을 두고 기준금리를 0.5%에서 0.75%,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 그 이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국내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는 의문이 가지만 그러면서 민간 소비는 다소 둔화됐지만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설비 투자도 아주 견고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고용 상황을 보더라도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래서 고용 상황도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도 수출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 같고 민간 소비 부분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확대하고 그리고 추경을 집행하니까 이 부분도 개선되면서 민간 소비도 회복세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 때문에 뭐 이때라면 기준금리를 올려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꽤 높다는 거죠. 금융통화위원회 자료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높은 수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나 라는 것 싶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크겠죠. 사실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가장 큰 이유일 텐데, 세 번째는 가계대출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증가세가 급격하게 늘었죠. 우리가 보통 가계대출이 1700조다 라는 말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1800조를 넘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인데 사상 처음이고 역대 최대 값이죠. 그래서 이 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났으니까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네 번째는 집값이죠. 워낙 최근에 집값이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지방이든 가리지 않고 계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라도 좀 집값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앞서 제가 가계부채가 1800조를 넘었다라고 했죠. 그와 관련된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그림 보시면 이 가계대출 증가 추이라고 되어 있고, 2019년 4분기 때는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1504조 원이었는데 약 2020년 2분기 때는 약 1546조 원, 올해 1분기 때가 약 1666조 원이었는데 2분기 때 약 1800조 원, 한 분기 사이에 뭐 100조 원 이상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만큼 가계대출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렸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어떤 발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가질 거고, 이제 경제 쪽에 전문가들 일부에서는 좀 이르지 않나 라는 말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빠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어렵게 말하면 거시경제, 쉽게 말하면 큰 그림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이해는 됩니다.
좀 불가피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조금 빠른 것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준금리 올리는 한국은행에서 첫 번째 이유, 국내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국내 경제, 내수 경제가 회복했다고 하기에는, 그리고 앞으로 회복될 거야 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것 아닌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당연히 경기 회복은 느립니다. 약화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리 백신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말로 백신을 맞고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가 좀 감소하는 걸 좀 보고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 그냥 단순하게 백신 늘릴 거니까 뭐 이제 다 코로나 둔화될 거고 회복할 거예요 경기가 라는 건 좀 빠르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이제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 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죠. 사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올라버리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우리가 자영업자라고 하죠. 이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 이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사실 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사실 뭐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 그동안 너무나 많이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데 물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거시경제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고 하기에는 그 희생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사실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죽기 직전이에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지인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분들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기준 금리를 올렸으니까 이제 돌이킬 수는 없고, 이렇게 올렸다면 이렇게 정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피해보시는 분들,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이분들 위해서 대출금리나 그리고 자금 어떤 상황들 체크해가지고 진짜 이분들이 뭐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난으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쉽지 않겠죠. 하지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이제 이게 희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건 사실 이분들 잘못은 없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악화되는 거에는,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오르고, 이거는 사실 정부의 잘못이잖아요. 예,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서 집값이 올라버렸고, 그리고 코로나19도 그 대처에 있어서 미흡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늘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피해는 우리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외적으로 거시경제로 정말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에 따른 희생은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충분히 고민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잡힐 것인가, 집값이 하락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대출 총량제까지 같이 봐야겠습니다. 대출 총량제는 가계부채가 늘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출 증가율을, 연 증가율을
5%에서 6%로 맞춰라 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며칠 전에 아주 이슈가 됐던 NH농협은행이 부동산 신규 담보 대출을 중단했죠. 11월 말까지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그 외에도 뭐 우리은행이나 그리고 SC제일은행이 일부 상품에 대해서 대출을 중단했고요. 이제 이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다른 은행들도 뭐 1금융권도 이제 대출이 중단될 거야 라고 해서 이슈가 됐었죠. 자, 이런 걸 놓고 집값이 하락할 것인가 라는 걸 본다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폭 0.25%포인트. 자, 이 정도 값은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인상폭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인상돼서 현재 기준금리 0.75% 여전히 제로금리입니다. 물론 이제 누군가는 이 0.25%포인트 오른 금리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또 대다수의 또 누군가들은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폭에 대한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면서 대출 규제도 꾸준히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제는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받지 못해. 이게 이미 익숙합니다. 만약에 이런 규제가 없이 갑자기 금리가 인상된다면 충격이 크겠지만, 이미 그 전부터 그러니까 매를 맞아 온 거예요. 그래서 데미지가 크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빌리고 싶어도 빌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출 한도가 축소됐죠.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에서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 어차피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고가 주택들은,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은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출 안 나오니까. 그 고가 아파트들은 어차피 그들만의 세계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을 살 거니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 그리고 대출 한도가 축소됐기 때문에 비우량 주택이 적다는 거죠.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가지고 만약에 집이 경매 넘어갔을 때 그 금액으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건 이제 비우량 주택인데, 그러려면 굉장히 주택 가격 대비해서 대출이 많아야 되는데 이미 지금 대출 한도가 축소돼 가지고 많이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그런 비우량 주택에 나올 확률은 적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은 거고, 물론 이제 대출 총량제로 대출이 중단되면, 그리고 다시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 증가율 제한폭이 있으니까 대출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현금 여력에 있는 실수요자가 계속해서 집을 살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부를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사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이제 좀 고점이니까 앞으로 집값 떨어질 거예요, 집 사는 거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을 해도,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경험치를 보니까 아니 그렇게 집값 떨어진다더니 결국은 계속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험 때문에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 물론 현금 여력이 없으면 대출 많이 안 나오니까 집을 못 사겠지만, 여력이 있으신 분, 그 중에서도 실수요자분들은 계속해서 집을 살 거라고요. 아, 집값 오를 거야. 앞으로 더 집 사기 어렵게 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야지 하고 집을 살 거라서 그렇게 집값이 하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소자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어떤 그 호가들을 보면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호가들이 또 거래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실수요자, 현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는 계속 집을 살 것이다. 그리고 전세 끼고 집을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금리가 인상이 됐으니까 0.25%포인트 그 증가한 폭만큼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집값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뭐 거래량이나 상승률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일은 뭐 어느 구름에 비올지 모르니까 다 알 수 없는 거지만 또 제 말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집값 하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굳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집값 조정까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융당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단순하게 주택담보대출만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라도 빨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다 끌어모아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는 0.25%포인트 또는 그 이상의 인상폭은 분명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0.25%포인트 기준금리가 인상해도 집값이 그렇게 하락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했지만 또 제 생각과 다르게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현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분들은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들 그리고 거시경제 차원에서 큰 그림에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런 정책들이 정말 어떻게 집 하나 마련하고 싶은 정말 현금 여력 없는 실수요자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실수요자분들이라면 굳이 더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아마 더 기다리면 주택을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좋다. 물론 선별하셔야겠죠. 좋은 주택을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